광주 군공항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시행 시기를 줄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이전 지역 지원도 늘어서 군공항에 관심 있는 전남 지자체의 유치 의향을 이끌어낼 걸로 기대됩니다. 먼저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45인 반대 3인 기권 8인으로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마침내 최종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여야 정쟁으로 본회의 상정 무산 전망까지 나왔지만 파행을 거듭하던 법사위가 지역 최대 현안 법안이란 점을 감안해 긴급 전체 회의를 소집,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를 넘긴 특별법은 양곡법 처리 등의 여파로 예정 시간을 2시간 넘겨 극적으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됐습니다. 기존 군공항 부지 개발 수익으로만 이전 사업을 추진해야 했던 방식에서 부족분의 국가 지원을 명문화한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법안은 새 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주된 인허가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인허가도 받은 것처럼 간주하는 의제 처리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전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 자본시설 SOC 확충과 주민 숙원 사업 규모도 기존 제시안보다 늘어납니다. 국비 지원이 아예 없었죠. 기존의 기부대양육법에는. 근데 네.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 특별법에 따라 공항 반경 10km만 가능했던 개발 예정 지역 지정 범위도 이전 지역 전체로 확대됩니다. 법안 시행 시기도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당겨져 사업의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군공항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이전 지역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면 유치를 희망하겠다는 지역의 의향서 제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특별법 제정이 광주와 전남의 상생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